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국기를 뽑아버리네요. 바닥에 던져버리네. 야, 러시아가 본토까지 우크라이나 군인이 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처음으로 자기 본토에 뭐랄까? 침범을 당한 거랄까요? 아, 전쟁 정말 무서워요. 뭐 상당히 많이 진입한 것 같은데 전쟁을 하면 무고한 시민들만, 국민들만 희생되잖아요. 지금 매 2년째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 빨리 해결돼야지. 무고한 민간인만 이렇게 희생을 당하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자기 본토를 침범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